도봉구 창동역의 동서 지역을 잇는 통로에 최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양방향의 계단이 없어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들어선 작은 변화지만 주민들에게는 만족감이 상당한데요. 서주원 기자입니다.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 지상의 사방으로 철도가 놓여 있어 외부에서 동쪽과 서쪽 지역을 이어주는 통로는 단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통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서 진입로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겁니다. 가방에 막 문제집이나 이런 걸 들고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서 좀 굉장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2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고 내리느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어저께부터 다니는데 좀 너무 편해요. 그동안에 힘들었죠. 거기 우리 노인네들은 한세 번은 쉬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거 에스컬레이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봉구 창동역 동서 지역을 잇는 에스컬레이터는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공사비만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도봉구뿐만 아니라 최근 노원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주민 이동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보는 것을 가능한 삼가고 손잡이를 꼭 잡는 것이 좋습니다. 걷거나 뛰는 것도 되도록 자제하고 장마철에는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